반갑습니다. 8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당의 당대표 소속 기구로 있는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입니다. 지금 같이 양쪽으로 서신 분들은 저스티스 리그의 이사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 2시간 넘게 우리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어떻게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어제 그제 이틀 전에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가장 빠른 우리 사회에서의 신분 상승 제도 중에 하나였던 사법시험 이 로스쿨로 되고 나서 로스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로스쿨 제도 문제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처럼 청진기 프로그램 듣고 진단하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과거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좌절했던 친구들, 또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로스쿨을 준비했지만 그리고 로스쿨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했지만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 외에도 신림동 고시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젊은이들을 보아온 주민들까지 다 함께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이다라는 데에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없어졌고 공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입시 제도가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하나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곳이 로스쿨입니다. 로스쿨은 일단 학비가 비싸서 부모가 경제력이 있지 않은 한 진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는 로스쿨생들이 3, 40명, 50명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올해는 로스쿨 졸업을 하고도 바이그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율은 불과 49%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어쨌든 떨어져야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도 개선안을 브리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학력, 나이, 성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가장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땅에 판사, 변호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등용문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사님들 하실 말씀? 네. 하시겠어요? 네. 네. 석동현 변호사로서 우리 저스티스 리그의 이사위원이십니다. 예. 이 로스쿨과 또 이 사법시험 이 존치 문제를 놓고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논란이 많았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그 기회의 공정, 기회의 균등 이런 측면에서 이 사법시험 존치 문제, 로스쿨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예, 지금 들으신 바처럼 기회가 가장 불평등한 제도가 바로 로스쿨 제도입니다. 절차는 더더욱 공정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내가 왜 합격했는지를 알 수 없고 떨어진 학생들도 내가 왜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정성평가만으로 들어가는 입시제도, 이것이 바로 로스쿨입니다. 그런데 그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사법제도 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는 점에서 헌법 교수인 저는 국민의 공무 담임권도 막아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법안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